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UBS 중앙 뉴스입니다. 올해 개최된 유리그 왕중왕전에서 우리 대학 축구부가 지난해 우승팀인 단국대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회종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은 득점력을 선보이며 3연패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김예진 기자입니다. 축의연맹전, 유리그1 1관역에서 2연속 우승을 거둔 본교 축구부가 올해 열린 유리그 왕중왕전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왕중왕전 우승 시 3연속 우승으로 대학 축구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본교 축구부는 지난 3일 유리그1 1관역에서 8승 6무 2패로 승점 30점을 기록하며 1위로 우승했습니다. 본교 축구부는 이 기세를 이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리그 왕중왕전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와의 8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준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왕중왕전 준결승전은 지난 16일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냥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걸 내가 항상 늘 사랑합니다. 꼭 이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보다 즐기는 마음으로 팀플레이 잘 하면서 꼭 하여튼 좋은 경기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경기는 원정 경기, 수중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됐지만 단국대학교에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잔디도 안 좋은 상태에서 다 같이 열심히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밖에 있던 서브 선수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결승 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공격에서는 또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득점 장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게 저희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승전 한 경기 남았는데 꼭 우승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내 후년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 이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또 안 게임 중간에도 해야 되지만 상대 분석을 해서 상대를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이 상대를 분석하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데 하나 우승했을 때도 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개 하니까 세 개 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는데 영원히 남는 그 부분이니까 하나 집중해서 트리플을 달성하고 싶어요. 모교를 위해서 중앙대학교 축구의 전성시대를 만들고 축구 지도자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준결승전에서 승리한 본교 축구부는 숭실대학교와 결승을 치릅니다. 다가오는 23일 선수들의 열정을 불태울 결승전이 숭실대 운동장에서 치러집니다. 학우들의 많은 응원 속 3연속 우승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본교 축구부 행보에 대한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UBS 김예진입니다. 유리그의 3연패를 노리는 본교 축구부는 3일 뒤인 오는 23일 숭실대와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는 대학 스포츠의 올해 슬로건처럼 1권역 1위 팀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11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